연습 문제 6의 11을 풀면서 과연 전압 분배 법칙을 써도 되는지, 전류 분배 법칙을 써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우리가 저항하고 인덕터를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저항에 직렬 연결일 때 3옴, 6옴 이게 등가 하나로 바꾸면 이건 두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인덕터에서는 3L, 6L를 하나로 해봅시다. 등가는 9L가 됩니다. 병렬일 때도 3옴, 6옴 병렬은 등가로 2옴이 됩니다. 빼릴 때도 3헨리, 6헨리를 하면 등가로 2헨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봅시다. 먼저 저항일 때.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R1, R2. 이게 VS. V2는 전압 분배 법칙은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 이게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왼쪽 거다 보니까 마치 이것도 성립할 것 같아. 뭐냐 하면 L1, L2.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 V2도 L에 대해서도 이렇게 L1 더하기 L2분의 L2 VS. 중요한 거는 절대로 성립 안 합니다. 위에 거는 유도했고 얘는 유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병렬일 때도 똑같아요. 저항일 때 전류 분배 법칙 성립했죠. 병렬일 때. L 병렬일 때 전류 분배 법칙 성립 안 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연습 문제 6의 11을 블록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두 소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가 하나의 또 다른 소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각 소자의 소자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이 얘를 풀려면. 각 소자의 법칙은 그게 다이오든 트랜지스터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무조건 소자 법칙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성립하는 거는 그 소자가 뭐든 KCL, KVL을 성립해요. 여기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I라고 합시다. 그러면 KCL에 의해서 I는 I1 더하기 I2가 돼요. 아, 여기도 I입니다. 소자가 병렬일 때는 요 양단의 전압이 V1이면 이 전압도 V1입니다. 이거는 소자에 관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V2면 전체 전압 V, 여기다 KVL 돌리면 V는 V1 더하기 V2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풀면 돼. 자, 연습 문제 6의 12는 모든 소자가 지금 L입니다. L 넣어놓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를 풀려면 각 소자의 소자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소자는 L밖에 없으니까, L은 V equal L, DT분의 DI. 그리고 우리가 KCL, KVL만 통해서, 과라는 게뭐 많아요. 뭐 A에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구하는데, 주어진 건뭐 주어졌느냐 하면, I1 주어지고, I0가 주어졌어요. I0가 7A로 주어졌어요. 가장 풀기 쉬운 게 6헨리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거기에 소자 법칙이 V equal L DT분의 DI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돼요. L이 6헨리고
DT분의 DI, I1이 얼마에 생겼냐 하면, 이건 주어졌죠. 3 exponential minus ET. 자, 이건 미분해 봅시다. 6, 3, 위에 마이너스 2D로 오고, exponential minus ET.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6, exponential minus ET V. V1은 구했습니다. 자, 전류 구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치부터 먼저 구해놓을게요. 저 I1이 있는데 I1에다 0 대입시키면 3이 나와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I0가 아까 7로 주어져 있어요. I20는 그냥 KCL 하면 돼요. I0에서 I10를 빼주면 4가 나와요. 초기치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I2를 구해 봅시다. I2는 V1 equal L2, L2가 3L입니다. DT분의 DI2예요. 문제는 L2는 주어져 있고 V1을 알고 있죠. L2 알고 있고 I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적분을 이용을 하든지, 두 번째 미분을 이용하든지. 저는 미분을 조용하니까 미분을 이용할게요. 자, I2를 먼저 가정을 둡니다. I2를 미분해가 V1이니까. 근데 I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exponential 함수밖에 없어. 그래서 A exponential 더하기 상수. 이렇게 두면 돼요.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3L이고 A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B는 미분하면 없죠.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V1. V1이 저 앞에서, 아, 저 위에서 구해놨네요. 마이너스 36. 자, 이거 계수 비교해가 A 구하면 돼요. 그럼 A는 6이 나옵니다. 자, B는 뭐 하느냐? 저 위에 초기치 구해놨는 걸 가지고 초기치 대입해주면 돼요. I20는 A 더하기 B고, 이게 얼마냐 하면 우에서 4죠. 4. A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I2도 구했어요. B에서 IT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IT는 I1하고 I2 더해주면 돼요. 그냥. 자, V2T 구하라 그랬는데 8헨리에 걸리는 전압은 IT를 알고 있으니 이거는 V equal LDT분의 DI에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L이 8헨리고 IT 미분해주면 뭐 계수 정리하면 쉽게 100, 마이너스 144 exponential 마이너스 ET. 그 다음 VT는 KVL에 의해서 V1하고 V2 더해주면 끝입니다.